안녕하세요. 모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모델은 칼 레온 하르트입니다. 1998년생으로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거울 앞에서 찍은 흑백 셀카 사진을 올린 후 그의 인스타를 따르는 추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진작가 폴반 데르 린데는 독일에서 열린 피트니스 행사에서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탄탄한 몸 근육과 광대뼈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폴은 그를 카메라에 담고 싶다는 생각에 사진 촬영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촬영된 사진이 여러 사진작가와 모델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피트니스 산업 관계자들은 잠재력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복근과 체격, 호수와도 같은 파란 눈동자, 빛나는 금발머리를 가진 젊고 새로운 독일 모델이 나타났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후 유명 사진작가 세르게이 리폭스키와 작업하며 모델링 경력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것을 좋아해 정기적으로 체육관을 찾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올바른 운동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정이 없는 날이면 피자를 먹고 와인을 마시며 넷플릭스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모델링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모델은 아니지만 차근차근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쌓아 모델링 산업에서 성공적 길을 걷는 모델이 되길 희망합니다.